정기기사 실기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감전 피해 위험도 결정요인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세통시경크기전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통시경크기전입니다. 1. 통전시간 2. 통전경로. 3풍전전류의 크기. 4전원의 종류.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고주파전류의 발생원인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송전용 변화인을 고발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송전용 변화인을 고발입니다. 예, 송전설로의 코로나. 2. 전력용 콘덴서. 3. 용접기. 사 변압기, 전동기 등의 여자 전류. 5 아크로, 전기로. 6 인버터, 컨버터 등의 전력 변환 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고조파가 전기 설비에 미치는 장애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고. 3. 흥보통. 전과자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 3. 보통 전과 차다입니다. 1. 삼상 사선식 회로의 중성선 과열. 2. 부호계전기의 오부동작. 3. 통신선의 유도장애. 4. 전력용 기기의 과열 및소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조명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1. 광속 f 방사속중 빛으로 느끼는 부분. 2. 광도 I. E,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단위 입체각으로 발산되는 광속. 3. 조도이 어떤 면의 단위 면적당의 입사광속 4. 비도비 광원의 임의의 방향에서 바라본 단위 투영 면적당의 광도 5. 광속발선도알 광원의 단위 면적으로부터 발산하는 광속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조명용어 중 감광보상률이란 무엇인지 쓰세요. 답은 조명설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광원이 노화 오손 효율 저하에 따른 광속이 감소하므로 조명 설계를 할때 이러한 광속의 감소를 미리 예상하여 소유 광속에 여유를 두는 정도를 말한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조명 설계 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 보면 조제유격고부창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면 조제유격고부창입니다. 예. 조광제어 실시 2. 제실 감지기 및 카드키 채용 3. 유지 관리 및 보수 4. 격등 제어 적정회로 구성 5. 고용률 등 기구 채용 6. 오율 등 기구 채용 7. 창측 조명 기구 개별 점등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건물 내 조도가 떨어지는 이유 세개를 쓰세요. 1. 앰프의 광속 및 효율 저하 2. 오염이 한벽 천장의 반사율 감소 산오염 의한 등기구 이용 광속 감소.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눈부심을 일으키는 원인 다섯 가지를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고희순 눈물 멈춰 광원 오빠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고희순 눈물 멈춰 광원 오빠가 있다입니다. 예, 고희도의 광원 반사면, 추가면, 이 예, 수능의 결핍. 3분의 입사하는 광속의 과다. 4 물체와 그 주위 간 고휘도 대비. 5 광원을 오랫동안 주시할 때.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조명 효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전등 효율은 전력 소비에 대한 전발산 광속의 비율을 말합니다. 2. 발광 효율은 방사속 화이에 대한 광속 F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다음 조명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어느 광원의 광색이 어느 온도의 흑체의 광색과 같을 때그 흑체의 온도를 이 광원의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세요. 답은 색온도입니다. 2.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말하며 동일한 색을 가진 것이라도 조명하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은 연색성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알칼리 축전지의 장점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수진 충정도 방원 사용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진 충정도 방원 사용입니다. 1. 수명이 길다. 2. 진동과 충격에 강하다. 3. 충방전 특성이 양호하다. 4. 방전 시 전압 변동이 작다. 5. 사용 온도 범위가 넓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알칼리 축전지의 단점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알딴 영가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딴 영가입니다. 1. 연축전지보다 공칭전압이 낮다. 이 가격이 비싸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보수율에 대한 의미를 쓰세요. 답은 사용연수의 경거나 사용조건에 변동에 의한 축전지 용량 변화의 보정값.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알칼리 축전지 불순 물론 이때 현상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전축 다량 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축 다량입니다. 1. 전해액의 변색 2. 축전지 용량 감소 3. 다량의 가스 발생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설페이션 현상을 설명하세요. 답은 납 축전지를 방전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전지 용량,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연축전지 고장으로 셀의 전압이 불균형이 크고 비중이 낮을 때 추정 원인을 쓰세요.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방충불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방충불입니다. 예, 방전 상태로 오래 방치 이 충전 부족으로 장기간 사용, 상 불순물의 혼입.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충전 장치 고장, 과충전, 냉면저로 인한 급한 노출 교류분 전류의 유입 과대 등의 원인에 의한 발생 현상. 답은 축전지에 현저한 온도 상승 또는 소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축전지에 공칭 전압을 쓰세요. 1 연축전지 2볼트, 이 알칼리 축전지 1.2볼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1셀당 기전력은 얼마인지 쓰세요. 1. 연축전지는 2.06에서 2월 2월8 v 세 2. 알칼리 축전지는 1.32V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축전지 설비 구성 주요 부분 내 가지. 이번 문제도 암기하기 편하도록. <목소리> 암기 문장을 읽어보면 축제 보충 나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축제 보충입니다. 1. 축전지, 2. 제어 장치, 3. 보안 장치, 4. 충전 장치.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없으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답은 축전지 정류장치와 역변환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로의 정전이나 입력전원에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전력을 부하치게 공급하는 설비. 오늘 전기기사실기 단답형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